지지가 전몇 개다? 지진 12개인데 이게 삼합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지지가 12개 있는데 지지는 3개끼리 삼합해서 4세트가 나오잖아요. 그 삼합이 인묘진월에 인하고 사오미월에 오하고 신유술에 술을 하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산 것이 만나가지고 이게 합쳐서 화, 동선, 화 주식해서, 화 주식해서. 그 다음에 해자축의 해하고 인묘진의 봄의 묘하고 사오미의 여름의 미하고 만나서 목 주식회사가 되고 이걸 자꾸 하는데요. 이 삼합이 딱 백혀야 되고 삼합하고 방합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이게 잘 크로스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유술 가을에 신 첫 글자하고 겨울 가운데 글자하고 봄의 끝 글자하고 합해서 수 주식회사. 이거는 동서남북 쪽에서 3개 방향에서 다 모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유축해서 사유축. 사유축에서 이 고로 금으로 간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는 전부 인신사에 초봄, 초가을, 초여름, 초겨울, 초글자만 있고 가운데는 한 계절만 있고 끝에는 환절기만 있다. 그죠? 이 자오묘유가 요 자오묘유가 대장이요. 그러니까 인호술은 요 화가 되니까 화 주식회사고요. 대표이사고 해묘유는 목 주식회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대서 자오묘유가 한 계절의 중심 인물이니까 그걸 몰려간다. 이렇게 주식회사인데 그래서 이놈들은 삼재도 같이 다녀. 삼재. 알겠죠? 금년이 경자년, 작년에 저번에 했다. 경자년인데 해자축 방합이죠. 2019, 20, 21년이 삼재가 같이 묶여 들어온다고. 이 해자축이 지진화는 수운이고 그 다음에 인묘진으로 가겠죠. 이 수운에는 사해축 하면 사유축 이 세 개 띠가 삼재야. 같이 다녀 삼재가. 알겠죠? 같이 다닌다. 그 다음에는 해묘미의 우회그룹이 인호술이다. 그죠? 만약에 내가 돼지띠인데 말띠가 만나면 이 전생에 내 우회그룹 사람이야. 윗그룹. 알겠죠? 그 다음에 토끼띠가 이거 만나면 다 위에 그룹이야. 여기가 위에 그룹이 이상해. 여기가 위에 그룹이고 여긴 또 여기가 위에 그룹이야. 사유축띠는 이 순서를 써서 그런 거지 밑에 있는 건 아닙니다. 돌아가는 거다. 위에 그룹이다. 알겠죠? 제가 용띠니까 해묘미띠는 나보다 전생에 웃사람이 온 거야. 이거 두 개는 이거는 수고 이건 화니까 서로 정반대죠. 이거 두 개도 정반대다. 알겠죠? 이건 정반대 개념을 갖고 있다 보시면 돼. 내가 용띠인데 토끼띠, 닭띠 만났다면 아니지. 이 띠를 만나면 나하고 생각이 정반대야. 나는 짜장라면 짬뽕하고 나는 산에 가면 들에 가자 그러고요. 나는 기생충 보자 그러면 사랑하냐고 이렇게 다른 거야. 나는 기독교 하면 불교 이러는 거야. 나는 전라도 하면 경상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나는 고졸 여기는 유학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놈도 정반대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삼합을 반드시 삼합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삼합은 외워야 되는 거지 방법이 없다. 항상 이 세 개가 봄, 여름, 가을이잖아요. 인묘진 봄에 가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 해자축은 수니까 화주식해서 수는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목주식에는 뭐가 필요 없다? 목주식에서는 금이니까 신유술이 필요가 없죠. 빠진 거야. 알겠죠? 수주식에서는 화가 필요 없으니까 사오미가 빠진 거. 지금 빠진 거는 방합이고 이건 삼합이잖아. 방합은 그냥 외워진다. 그지? 인묘진, 봄, 사오미, 이건 방합은 그냥 외워지는데 삼합이 잘 안 외워진다. 그죠? 삼합을 인호술, 인호술, 해묘미, 해묘미, 신자지, 이거 다 외우셔야 돼. 그 시간 가면 외워져요.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돼.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개, 만약 우리 띠로만 얘기합시다. 띠. 이 세 개 띠는 12신살이 똑같이 가는 거야. 띠는 태어난 연지죠, 연지. 그죠?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가서 인호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지가 12개잖아요. 12개인데 인호술 띠는 인이 인을 만나면 지사, 이게 지도월,
인이 묘를 만나면 도화살이야. 오가 인을 만나면 지살이고, 오가, 알겠죠? 그 다음에 망장반, 영육화, 여기까지는 인오수리가 같은 한편인 수잖아요. 그죠? 해자충, 그죠? 수니까 저길 따고 관계가 없는 놈들이야. 그래서 여기가 겁살, 재살, 천살이야, 천살. 관계가 없다, 그지? 이렇게 영육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인오술띠는 범띠나 말띠나 개띠는 말띠가 살을 만나면 망신살이고, 말띠가 유를 만나면 육해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항상 지살에서 시작해서 화계살까지 12년 중에 9년 동안 한 텀이란 말이에요. 한 텀이 시작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해묘미는 해부터 지살이잖아요. 지. 이 맨 앞에 글자부터 붙여나가면 돼. 해는 해부터 시작해서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는 장년이 기해년이죠. 기해년에 뭔가 시작하고 구상하고 한다 이 말이야. 지살은 뭘 시작하는 거고 정보를 주는 거고 안내해 주는 거. 역마살은 역마살이 새끼 역마가 지살이야. 그 지살을 하시려면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내가 드린 교재에 138페이지를 펴보세요. 138페이지 보면 맨 위에 지살 돼 있어요. 지살. 이 지살이 땅지자인데 이 고향지자에 고향. 옛날에는 지살이 있으면 고향을 떠야 되니까 타양객지 서름에 눈물 흘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고향 뜨는 게 좋아. 시골에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지살은 삼합의 첫 글자. 그러니까 인오술 삼합의 이게 첫 글자죠. 이름이 지살이다 이 말이죠. 해묘미 삼합의 첫 글자는 뭐죠? 해수. 여기가 지살이 시작돼. 지도월. 신자지는 신도 지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꾸 짚어 나가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월 망장, 요건 외워야 돼. 요걸 외우고 요렇게 붙이는 방법은 그다음에 하시면 돼. 자, 그러니까 아까 개묘생은 내가 묘띠는요 이 세 개 띠가 같이 다닌단 말이야. 알겠죠? 금년에 삼재가 아니다? 아니죠, 그죠? 아니다. 해묘미 때는 같이 다니니까 해부터 여가 지살이잖아요. 지살, 그죠? 지살, 도화살, 월살, 지도월, 망장반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러면 금년이 그 경자년이니까 해묘미는 경자이면 자가 도화년이죠. 도화. 도화 연도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꾸 이제 그런데 우짤 건데 이러면 이제 푸는 건 좀 있다 하시고 우선 뽑아야지. 근데 자꾸 푸는 거에 이제 휠이 꼽히다 보니까 외우는 게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살에 대해서 항상 이 세 개 띠는 첫 글자가 지살이고, 다 첫 글자가 지살이에요. 지살. 지살인데. 자, 지살이 어떤가 봅시다. 자, 책을 본다. 홍보 활동. 자, 지살은 뭐든지 처음에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니까 무슨 길도 안내도 해주고, 정보도 주고, 홍보도 하고, 이런 거야. 광고도 하고. 출입문, 지살 방향에 가결된 출입문을 내야 돼요. 그래야 손님이 잘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전빵을 내가 경상도가 돼갖고 자꾸 전빵을 하는데 출입문을 지살 방향으로 하면 좋다 이 말이야. 모든 삼합이 나갔습니다. 그렇지. 이 띠도 지살 이 다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숫자도 되고 동물도 되고 계절도 되고 색깔도 되고 그죠? 방향도 되고 다 되잖아. 어? 목화토금수가 다 있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거 지살이 목이니까 출입문을 나무로 하는 게 좋겠어요? 쇠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것까지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출입문, 그죠? 간판. 간판은 지살 방향에 딱 걸어놔야 제일 처음부터 알려진다. 그 다음에 이제 언쟁 부분은 밑에가 명문 자식은 지살은 지사는 우리 집에 대문과 같은 게 출입문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자랑할 만한 놈, 알려야 될 놈, 홍보해야 될 놈, 그죠? 자, 그러면 아까 토끼띠가 있는데 토끼띠. 예? 토끼띠의 지살이 무슨 띠예요? 돼지띠. 돼지띠 자식 있으면 아, 우리 아들 막 자랑하러 다닌다고. 돼지띠 자식은 지살 자식이니까. 어려워? 되게 쉬워. 남편이 돼지띠다? 그럼 남편 누가 자랑을 해. 남편은 나한테 가서 정보도 주고 대충 다이 말이지. 근데
여기 언쟁 부분 뭐냐면요. 이 삼합기는 네 살 터울이죠? 네 살 터울. 우리가 보통 네 살 터울은 선도 안 보고 결혼한다 그랬잖아. 네 살 터울은 뭐냐면 띠 대 띠잖아요, 띠. 연추는요, 국가가 되고요. 가장 규모가 큰 데잖아. 가문 대 가문의 합인 거야, 이게. 그게 잘 못해지는 거야. 일과 일지 대 일지가 합이면 개인끼리 합이잖아. 그잖아요. 이건 국가 대 국가 연이 제일 큰 거니까. 그래서 들어도 사는 거야, 못해지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많이 한다, 안 한다? 이건 헤어지지 말라고 나온 거야, 삼합. 네 살 터울 띠는요.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살 터울은 뭐 무조건 결혼한다. 요새는 안 해. 요새는 개인 위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연이라는 건 규모가 제일 큰 거잖아. 국가도 되고, 그죠? 정부도 되고, 우리 집에서는 가장 어른도 되고. 그래, 내가 만약에 자격증을 딴다. 국가 자격증 따면 이는 보는 거야. 인성을 보는 게 아니고. 인성, 얼마나 쉬워. 인성 보면 막 틀려. 인성은 그 다음에 보는 거라니까.